자, 인성이 고문의 오늘 키워드는 의식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 노이즈들이 시장에 많은 상황이지만 역시 이 곡물 협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파생되는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전쟁,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키워드나 힌트를 좀 얻어야 될 텐데요. 자, 고문님 오늘은 어떤 쪽을 좀 살펴볼까요? 예, 뭐 먹고 사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네. 사랑이라는 뜻이 뭐 살고 입고 먹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그렇죠.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고 최근에 그쪽이 기후 위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지난해 이미 강세를 한번 보였고 한번 네.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에 다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 특히 그 배합 사료 쪽에 종목을 한번 선정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후 문제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사료나 곡물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또 다시 크게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계속 우리가 추세적으로 따라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뭔가 다른 전략을 써야 할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그럼 고문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이지 홀딩스입니다.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한탑 누보 상한가 들어갔고요. 벌써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게 미래 생명 자원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 대두나 밀 그다음에 그런 거 관련한 종목 배 사료까지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덜 올라간 종목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지홀딩스가 딱 나왔는데 이 회사가 자그마치 상장 자회사만 6개를 거느린 지주사입니다. 2020년도 이지바이오 인적 분할하면서 이지바이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닭고기 관련해서 마니커, 오리 관련해서 정다운이라는 회사에도 있고 사료 판매하는 팜스토리 있고요. 육류 가공하는 우리손 BGF가 있는데 거기에 마니커 FNG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마니커 FNG는 마니커가 대주주가 아니라 팜스토리가 대주주인 게 좀 특징적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회사가 뭐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덜 빠르게 지금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 이 정도의 자회사가 실적으로 연결돼서 한번 터지게 되면은 지주회사 홀딩스도 아마 강하게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오늘 강하게 올라간 신성홀딩스가 그런 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 잠깐 좀 차익 매물 나왔었는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 한 25만 주가 매수됐고 네. 오늘도 한 6만 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25만 주 이상 30만 주까지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기관도 가담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이게 주가는 액면가는 낮은데 그러니까 현재 시가 낮은데 비해서 매출이 거의 2조의 연결 때문에 연결 자회사가 많다 보니까 2조였는데 이게 작년에 매출이 3조까지 올라갔어요. 50%가 증가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은 1000억 그대로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마니커 작년에 마니커를 제외한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연결 실적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 회사도 영업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든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 저점 바닥이다. 이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신다 그래도 일봉 차트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이게 일봉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주봉 자체의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한 4,500원 이게 그 전에 매물대 시작된 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빠르게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수급이 마저 떨어지면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지홀딩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곡물 사료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막 급등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지홀딩스는 차분하게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또 이슈나 모멘텀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2.5%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어쨌든 최근에 이지홀딩스에 계속 좀 붙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의식주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키워드, 다 뭐 저희 주식도 돈 벌고 일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네,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신성홀딩스. 네, 곡물 섹터 하면은 많이들 떠오르시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작년에 곡물 섹터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을 때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해주던 친구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누보라든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는데 네. 아직까지 신성홀딩스는 전고점, 그러니까 단기 전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끼가 굉장히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할 때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곡물 트레이딩이라든지 육류 무역 그리고 밀 가공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인데 자회사 통해서 곡물을 구매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단순하게 곡물만 진행을 했었는데 사료로 취급 품목이 확대가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품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엮일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슈도 보면은 러시아에서 흑해 관련했을 때 제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인도에서 밀 관련했을 때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탑 같은 밀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밀 관련주로도 엮이게 되면서 함께 신성홀딩스가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만큼 이슈가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에 대한 이슈라든지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수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 좀 치중됐다면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도 거래처가 확보가 되면서 관련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기업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신성홀딩스라는 기업을 몰랐다가 점점 이름이 알려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곡물이라든지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5일선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전고점 부근을 뚫지 못하고 그라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써야 할 자리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조정 나온 다음에 접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이슈,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문제라든지 밀 관련된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홀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